짐 이제 이동시킵니다. 비가 와가지고 텐트는 치지 못하고 짐은 이제 이동시키고 타프만 쳐놨습니다. 오늘은 B사이트 쪽입니다. 여기 들어가자 보면은 D는 왼쪽이고 B는 오른쪽. 오늘은 타프 두 개만 쳤어요. 브라보! 브라보! 그분뿐이다. 오늘 내가 고기 내가 다 구웠거든? 엄청 다 익었어. 그래 먹어.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좀 먹어. 아니에요. 이대로 그냥 여기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먹어라. 그지? 비가 계속 오고 해서 지금 일부 철수했습니다. 짐 정리하고 타프 하나는 걷었고 하나만 남기고 1인 텐트 하나 쳐서 짐 정리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 쳤고 1인 텐트 하나만 딱 남기고 이렇게 바깥에서 선풍기 붙일 예정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싱글 텐트로 야영을 합니다. 선풍기 켜놓으니까 장난 아니네요. 이제 메시창 켜놔놓고 살짝 오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모기가 안 들어오죠. 대신에 저 이제 불은 안에서 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. 이제 오프를 했습니다. 훈하네요. 그래도 선풍기 시원합니다. 후덥지근했는데 비 와가지고 오늘 사실은 텐트 1인 텐트 가볍게 쳤습니다. 바깥에 우엉우엉 사는 새소리하고 한번 나가볼까요? 내 사이트에 까치가 왔어요. 바로 앞에 보이시죠? 까치가 노는 모습입니다.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세 마리네요. 싸움하는 것 같아. 까치가 난리 부렸어요 지금. 조명이 반짝반짝해서 이게 가드에 라인이 스트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도 하루 잤네요. 1인 텐트고 아주 저렴하죠. 거의 뭐 일회용 텐트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